6월 1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남양주 시민 호평동민은 최민희를 선택했다. 남양주 도약의 시대를 선택했다. 정치 철수를 거부했다. 자존심을 세웠다. 최재성과 함께 조홍천과 함께 그리고 최민희 시장이 남양주 시민 바로 옆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남양주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열었다고 6월 1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선언해 주시고 참가해 주십시오. 4.3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신 우리 최재성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제 이름 연호하는 거 진짜 5만 년 만에 들어보네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호평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 38에 젊은 최재성 첫 국회의원 만들어주시고 한 번도 낙선시키지 않고 3선 국회의원까지 키워주셨습니다. 당 대변인 사무총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남양주 시민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일할 줄 아는 후보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허명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실질 내용과 실력도 실력과는 다르게 그냥 이름값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 4년 동안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도 못했을 거예요. 조홍천 의원은 한 3번 했을 거예요. 4번. 조홍천 의원도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국회의원에게 270개 NGO 시민단체가 협의해서 주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4번 국정감사 연속 우수위원이 됐는데 헌정대상 받았어요? 오늘 의정대상. 의정대상하고 헌정대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일 잘한다는 것은 이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 다수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민희 하면은 일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모두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호루라기를 불면 남양주시 예산 가져와라. 남양주시를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최민희의 말을 듣고 최민희의 뜻을 따라서 남양주를 위해서 뛴다. 그래서 최민희다. 이럴 줄 아는 사람이다. 남양주 시장 후보들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잘한다 최재성. 최재씨. 주광덕 후보가 상대당 후보지만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최재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김한길 전 대표 탈당하고 민주당이 분당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사무총장하던 저 최재성 불출마로 맞불 놓고 싸우고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됐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 됐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양주를 떠나서 송파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재입성했고 20년 21대 총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작년 11월에 여러분들께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약속했던 남양주의 뼈를 묻겠다. 저를 키워준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인생 끝까지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11월 달에 수동면에 집 짓고 이사와서 살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를 키워준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께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광도 후보는 불의에서 세 번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정치 안 하겠다고 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 바꿔서 자기를 키워준 불의 씨에 다시 출마한 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남양주로 옮겨서 남양주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그것도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시장하겠다고 이번에 다시 출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불의 시민들을 등지고 철새처럼 남양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작동해달라는 겁니다. 정치꾼 말고 일꾼 청년이 뽑아서 남양주는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 남양주 시민은 자존심이 있다. 그래서 청년이다. 그래서 청년이 손잡고 새로운 남양주 토약의 시즌을 열겠다고 6월 1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청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잘한다 최재성! 최재성! 두 번째 주광덕 후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재성 정계 복귀하라. 주광덕 후보는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성이 2013년도 남양주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주광덕 의정보고회를 보십시오. 의정보고서를 검색해보십시오. 남양주 법원과 남양주 검찰청을 저 최재성이 2013년도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했는데 본인이 예산을 따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버젓이 거짓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본인이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시민 여러분들의 대표 일꾼으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광덕 후보는 정치 이전에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여러분들 덕분에 떨어지지 않고 세 번 했는데 제가 이기면 상대당 후보는 낙선하는 거 아닙니까?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긴 최재성이 낙선한 상대당 후보를 위로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의이고 어찌 보면 정치적 도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떠나서 남양주에 와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주광덕과 민주당 후보 최민희 후보가 국회의원을 놓고 경쟁을 했는데 주광덕 후보가 이겼고 최민희 후보가 졌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고발을 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고발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발한 내용이 또 가관입니다. 최민희 후보가 조안면 고속도로와 IC 인터체인지 개통을 확정을 했다고 홍보를 했고 남양주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남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와 우선 남양주를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최민희 후보가 발표하니까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일한 것을 발표를 했다고 그것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본인을 헐뜯은 것도 아니고 본인을 명예훼손한 것도 아닌데 남양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고 했는데 검사 출신 주광덕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고도 최민희 후보를 고발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거는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절실하게 민원 가지고 민원 해결해달라고 오는 민원인들 마음에 안 들거나 주광덕이 시장이 되면 시장이 혹시 잘못하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시장 잘하라고 했을 때 고소고만 하지 않으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정치적 인간적 도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남양주 시민들을 대표해서 남양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으로는 절대 용납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 말고 시민 바로 옆에 최민희 시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골목 골목 길목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막걸리 잔 소주 잔 나누고 함께했던 최재성의 남양주 국회의원 12년이었습니다. 때로는 질책도 때로는 경력도 격려도 받으면서 기쁨도 애원도 함께했던 지난 12년이었습니다. 정치가 험난하고 한국 정치 경량이 휘몰아칠 때도 꿋꿋하게 버티고 국회의원 중에 뒷줄 서지 않고 앞줄 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답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손잡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조응천과 제 정치적 고향 저를 키워주신 남양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본심의 힘을 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키워주신 은혜를 보답하겠다. 그래서 최민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잘한다. 최재성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송하고 염치 없고 하지만 꼭 당부드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더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고 그렇게 민주당은 읍소하고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이 미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권이 출범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민들은 어김없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말 것 없이 전부 다 앞으로 잘해라, 기대한다 하고 새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역대 최저치이기나마 앞으로 잘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당선인 시절부터 용산 집무실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계획 잘 짜서 국민 예산 아껴쓰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야.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루도 청와대 근무하지 않겠다, 용산으로 첫날부터 가서 근무하겠다고 어거지로 취업자듯이 돼서 그렇게 옮기는 거 보고 국민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출신, 그것도 자신과 가까운 검사 출신으로 권력의 길목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맡겨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검사 출신 인사기획관, 기재부 출신 총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출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출신들, 검사 출신들로 도배한 대한민국을 보고 권력이 이렇게 가면 안 되구나 하는 이 걱정 하나하고, 그래도 새 대통령이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잘 되라 이런 바람하고 두 가지가 여러분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잘 되고 윤석열 대통령 잘 되라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여러분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기는 걷는 거 아닙니까? 벌써 하는 거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미리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미리 경고장을 날려야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대한민국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에 의존하고 검사 출신들에게 권력의 혈맥을 장악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각 출근하고 패션쇼나 부인을 하고 있고 먹방이나 하고 있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다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휘청거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정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고장을 미리 빼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부족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에는 적어도 위대한 남양주 시민 호평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잘 되라고 다른 짓거리 하지 말라고 미리 회차를 들고 경고장을 뽑아달라 그래서 최민희를 사퇴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평동 주민 여러분, 호평동 주민 여러분들은 역사였습니다. 호평동 주민 여러분들은 늘 정의로웠고 호평동 주민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가릴 줄 알았고 호평동 주민 여러분들은 앞날을 예측할 줄 알았던 분들입니다. 2008년도 저 최재성이 서울, 경기, 인천 112개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반 만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26석 빼고는 90석 가까이를 전부 패배를 했습니다. 추풍낙엽처럼 2008년도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몰살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712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남양주시 8개 읍면동 중에 호평 평대동 빼고 6개 읍면동에서 최재성이 치고 있었지만 위대하신 호평동 주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물편을 주셔서 712표 차이로 최재성이 재선 국회의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명박 정부를 응원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 후보를 뽑았는데 호평동 주민들께서는 정의로웠고 위대했고 앞날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지만 저 최재성을 살려주셨던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이번에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게 잘하라고 미리 경고장을 뽑아주십시오.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2016년도에 처음으로 최재성이 불출마하고 이곳에 출마한 조영천 후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조영천 후보가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호평 평대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역전극을 펼치면서 249표 차이로 국회의원이 돼서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불굴의 실력을 발휘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어렵지만 이번에는 최민희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최민희는 위대하신 호평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6월 1일 여러분들이 최민희를 선택하시면 조응철처럼 최재성처럼 다 죽어도 최민희만은 살리겠다. 조응천 살렸던 것처럼 최재성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6월 1일 날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최민희는 보답합니다. 조응천 함께 보답합니다. 저 최재성도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후에 이번에 최민희 시장 만들어주시면 국회의원 조응천과 최민희 손잡고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원없이 뛰고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최민희를 사퇴해 주십시오. 조응천 의원이 일을 잘못하면 최민희 의원 안 뽑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 발전은 최민희 시장 혼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예산도 갖고 오고 남양주시에 필요한 정책도 입안을 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부에 요구를 해서 남양주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궁합이 맞아야 돼요. 궁합만 맞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일을 잘하는데 시장은 일머리가 없거나 시장은 일 좀 하는데 국회의원이 일머리가 없으면 그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조응천 의원 잘하지 않습니까? 남양주 예산 많이 갖고 왔는데 과거 시장들이 그 예산 걷어차거나 엉뚱한 데 썼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뒤에 여러분 아시죠? 호평체육문화센터. 저 최재성이가 호평평대 개발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지역의 환호는 안에서 그때 돈 17년 돈 돈으로 100억을 뺏어서 저거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장이 저하고 당이 달랐죠. 저하고 궁합 안 맞았어요. 시장이 현금으로 달라 그래서 현금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세워라 내워라 해서 5년 동안 끌고 늦게 줬어요. 그 안에 물가는 오르고 자재값은 올라서 140억이 들은 거예요. 40억은 어디서 됐겠어요? 시민들의 혈세로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잘 뽑아야 됩니다. 호평 수성반도로도 제가 새누리당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해라. 물가가 오르고 단가가 오르면 통행력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네요. 세월아 내월에 하다가 뒤늦게 해서 그래서 통행력 비싼 거예요. 시장 잘 뽑아야 됩니다. 최민희 의원 일 잘합니다. 조은천 의원 잘합니다. 궁합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 손잡고 남양주 도약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조은천과 손잡을 최민희를 뽑아달라고 호소드립니다.